안녕. 저희가 이번에 막의 정치 콘텐츠 이어서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한희정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막의 톡 때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한희정 씨는 여기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이 중앙공원에서 출마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번 야생의 한희정을 찾으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중앙공원은 되게 이 벚꽃과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지금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희정 씨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앞이 있네요. 지금 고이 자고 있는 모습인데 깜짝이야. 아니 여기서 자고 있어요. 여기가 혹시 그 저희 와게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진짜 중앙공원이 낮잠 스팟이야. 아~ 여기 진짜 잠도 엄청 잘 오고 진짜 아 내가 낮잠 스팟이 몇 개 더 있는데 저 보여줄게.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고고고. 와게톡 때 그때 거기 그때 썰에 의하면은 이제 한희정 씨가 네. 여기 네 남동구로 이사를 왔고 맞아 맞아 또 이 중앙공원에서 이제 좀 벤치에 누워 낮잠을 잔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뻗어 있더라고. 아니 진짜 여기가 공원이 저기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공원이 엄청 길게 있단 말이야. 거의 센트럴파크 느낌으로 엄청 길게 있잖아. 그치. 그게 진짜 좋아. 그래서 여기 벚꽃도 엄청 많고 해서 사람들도 엄청 그냥 힐링하러 많이 오고 또 좋은 게 의자가 그 칸막이가 없어. 아~ 그 못 눕게 하려고 맞아, 맞아. 이렇게 칸칸 이렇게 냅두잖아.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좋더라고. 아 그렇게 근데 못 눕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눈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없어서 좋다고 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 원래 그걸 이제 방지하고 만들려고 한 게 이제 칸막이 든 건데 칸막이 없다고 바로 누워버리네. 어 바로 눕죠? 와 눕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고생해서 벤치 다 싹 다 갈아엎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로드가 되게 술로 유명하잖아. 맞아. 여기 이제 원래 부평도 뭐 한 유행하지만 그치 그치. 근데 부평을 따라갈 순 없지. 부평과 주안을 따라갈 순 없지. 그래도 골동이 조금 덜 막했다. 덜 막이지 진짜 내가 비빌 순 없어 거기에. 와 이게 화장실이야? 어. 깔끔하다 진짜.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관리 잘 돼 있는 느낌이야. 맞아. 근데 휴지도 막 잘 갖다 놓고 좋더라고. 오. 여기는 호돌이 공원이야. 왠지 알아? 왜? 올림픽 공원이라고도 해. 서울에만 올림픽 공원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올림픽 공원이 있어. 왜냐면 저기 가운데 호돌이가 있어가지고 호돌이 공원이야. 아 혹시 저 동상이 호돌이라는 동상이야? 어 맞아. 오~ 몰랐지. 여기는 제 두 번째 낮잠 스팟이 있는 곳. 혹시 혹시 뭐 드실 거 봐. 뭐라고? 저 위에 자라고? 어 저기 위에 자라고. 아니야. 우연치 않게 비둘기가 사는 걸 일단 다 그냥 담아버렸네. 이거 편집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네, 비둘기가 사는 거 잘 담았습니다. 보통 여기서 자요? 여기서? 어떻게 자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 딱 맞네? 딱 맞지? 키가? 어, 딱 좋아. 근데 여기서 맨날 자. 가끔 도시락 싸가지고 아까 거기 좀 사람이 많거든? 근데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점심 도시락 싸서 여기 와. 구활동에 먹자 골목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구월 여중 쪽 인천 경찰청 쪽 먹자 골목이 있고 하나는 저쪽 그 반대쪽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 곳이 있다. 아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 구월여중 쪽이야. 그 인천경찰청 터미널 그쪽. 딱 한 달? 허나
진짜 맞돌이를 아는 사람은 그 반대쪽을 간다. 왜냐면 더 싸고 더 맛있어. 가성비도 좋고. 그 시청 앞에 있는 공원부터 여기 예술회관역 6번 출구 있는 공원까지 쭉 걸어왔는데 여기가 진짜 물론 내가 계속 낮잠 스팟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낮잠 스팟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산책을 하기도 좋고 솔직히 막 엄청 막 재밌고 액티비티한 건 없어도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많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 사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따 밥도 먹을 거잖아. 그렇지, 밥도 먹어야지. 일단 밥 먹으러 배를 채우고 인천대공원을 보여줄 거야. 인천대공원도 그 구가 남동구야? 응, 남동구. 크다, 남동구가. 응. 그 남동구 끝자락에 있어서 그 산을 넘으면 거의 시흥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아마 남동구 끝, 여기 끝에서 아마 끝까지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밥을 먹고 인천대공원으로 갑시다. 콩국수 기대된다. 콩국수, 와, 오랜만이야. 콩국수 고! 아직 여름도 아닌데. 짠! 인천에서는 어디가 맛있는지 검색을 해보다가 추천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인콩국수. 하필 또 여기 집 근처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사도 왔고 집 근처에 또 여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게 됐는데 아니 콩국수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보면 또 여기 다른 분들도 또 다 콩국수를 싫어한다고 들어가지고. 아, 왜 먹지? 그래, 콩국수 왜 싫어하는 거야 대체? 왜 먹지 진짜? 얼마나 더 아니 밀, 탄수화물이야, 콩, 단백질이야. 이거만큼 건강한 음식이 어딨어. 그럼 한번 이제 먹으러 가볼까? 고고! 예. Yep. 콩국수 왔다. 예,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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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물을 먹어봐야 돼. 와, 이거 봐봐. 미쳤어. 완전 꾸덕해. 여기가 명인 콩국수. 뭐? 나는 완전 맛있어. 장난 아니지. 진짜 내가 콩국수 많이 먹어봤잖아. 아까 말한 서울시청? 근데 거기서 또 콩국수집 가봤는데 근데 거긴지 모르겠어. 누나가 말했던 곳인지. 근데 진짜 거기는 그냥 뭔가 좀 콩국물이 맞긴 한데 좀 무사 느낌이 있거든? 아, 그리고 물, 그리고 거긴 김치가 맛이 없어. 아, 그랬었어? 근데 여기는 진짜 물탄 느낌이 하나도 없어. 물론 물이 좀 타긴 하겠지만은 근데 진짜 이 걸쭉한 게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 스태프분들 표정 왜 그러죠? 옛날에 콩국수 먹고 멀미한 적 있어가지고. 콩국수 먹고 멀미는 어떻게 해요? 약간 그 특유의 멀미나는 맛이 있어가지고. 멀미나는 맛? 먹으면 약간 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콩국수를 먹어봤는데 먹고 나서 약간 좀 체한 건지 멀미를 하더라고요. 출연자 위주의 식단 아닙니까? 스태프 4명이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출연자 2명이 좋다고 해서 좀 넣어야겠다. 봐봐, 이런 거 같다. 이렇게 꾸덕한 엄청 꾸덕한 거.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심지어 여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설탕. 설탕을 이제 일반 설탕이 아니야. 황설탕이야. 좀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 두 개? 뭐야? 좀 백설탕은 좀 더 좀 저렴한 만큼 되게 그냥 단 느낌이거든? 근데 이 황설탕은 되게 은은하게 단 느낌이 있어. 그 실제로 되게 좀 고급스러운 음식 뜰 때는 이걸 넣어. 좀 차이가 실제로 있어. 진짜 여기는 콩국수 진심이신 분이 그치. 만든 거야. 그리고 소금도 붉은 소금이 아니라 간 소금이야. 그러니까. 잘 녹으라고. 맞아. 왜냐면 또 고격 국물이 꾸덕하다 보니까 잘 안 녹을 수도 있단 말이지. 되게 농도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는 또 설탕도 이런 거다. 근데 나는 먼저 한번 먹어볼게. 설탕 소금 안 뿌리고. 난 원래 안 뿌려 먹어가지고. 이거지. 개인적으로 소금을 소금에 좀 더 약간 고급스러운 맛을 좀 더 낸다 해야 되나? 담백하게. 아니 왜 소금도 넣었으면서 설탕도 왜 넣는 거야? 뭐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거야. 콩국수 인생 30년 인생 중에 처음 먹거든요. 여기 처음 먹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지금 둘 다 넣었어요.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이거 처음 보는데 누가 이길까? 메뉴 하나로 사실 사먹기 힘들잖아. 그렇지. 아무리 맛있어도 근데 여기 진짜 맛있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자신 있으니까 오로지 콩국수 그러니까. 원웨이잖아. 원웨이. 그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그치? 진짜 맛있다니까. 여기 우리 인천에 이제 올웨이신 여기는 원웨이라고. 하나밖에 없어. 보니까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막 그런 기계로 이렇게 막 콩을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맷돌의 그 질감 있잖아. 그걸 내기 위해서 맷돌로 간대. 그런 차이가 있대.
왜냐면 뭔가 기계로 가면은 너무 잘 갈려가지고 너무 막 이게 그냥 흐물해지고 맷돌로 적당히 갈아야 이 콩의 그 질감도 느끼면서 걸쭉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때요? 그때 옛날에 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거에 비하면? 일단 멀미가 안 나고. 어, 다행이다. 어, 사실은 내가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콩물을 별로 안 좋아했고 콩물을 안 좋아하고? 콩물이 국물과 면과의 조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거 잘 돼가지고 맞아. 근데 듣기로는 또 원래 평양냉면 좋아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하지. 평양냉면? 나도 안 먹어봤어. 근데 콩국수를 좋아하면은 평양냉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응. 좀 비슷한 약간 밍밍한 유의 좀 그런 계열이야. 나중에 신포시장 바로 옆에 경인면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평양냉면집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가 그 콩국수집 보면 오이랑 계란 넣었잖아. 그런 거 하나 없거든? 진짜 면이랑 콩물밖에 없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맛있다니. 원래 반찬이 그것도 많고. 맞아. 오이도 많고 한데. 여기 그냥 진짜 오로지 자신 있다. 이것만 승부한다. 이것만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이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고명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약간 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지금 촬영일이 네? 선거날이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보고 있는데 어때요 인천은? 일단 총선 투표율 오후 1시께 21대보다 3.7%가 높대요. 아 투표율이? 지금 마계 정치 때문에. 하하하하. 오 먹어볼까? 이거 내가 국물을 내가 안 먹었어 지금. 이게 짤까 봐. 이게 누가 이제 이 성스러운 이 콩국수를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말이 누가 여기다 설탕 섞은 다 넣어가지고 때려먹어가지고 아니 보통 한 개만 넣지 않냐? 그러니까 난 둘 다 할 줄 몰랐어. 나도 처음 먹어봐서 그랬죠. 나 처음 봤어. 표정평 콩국수 진짜 약간 거의 10년 전? 20년 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었다. 근데 이 집중만 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전 한번 바보게. 네. 바보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3 2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좀 박자가 약간 머뭇했어. 이러면 안 돼. 처음이니까 봐주는 걸로 하고. 연습 게임. 다 너부터 해. 바보게. 바보게. 박자를 모르겠네. 아니 그냥 딱 이렇게구나. 아 근데 이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안 봐줘. 이게 진짜 맞지. 진짜 안 봐줘. 두 번 봐준 사람 없다 이거. 진짜 바보 게임. 바보 게임.